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윙을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실전에 접목을 시킵니다. 하지만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맞을 땐 그 기분이 매우 불쾌할 만큼 말도 안 되게 안 맞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공이 안 맞는 이유가 있겠지만 스윙을 적어도 어느 정도 훈련을 했다는 가정하에 정타율이 떨어지고 일정하게 맞지 않는 일관성이 부족한 골퍼라면 바로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골프 레슨은 여러분에게 맞는 레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바디 턴을 알려주고 골반 턴을 알려주는 레슨은 여러분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 선생은 바디 턴이건 골반 턴을 가르쳐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이 공을 치는 연습을 먼저 시킵니다. 손이 공을 치는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골반턴이든 바디턴이든 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손을 쓰면 안 된다는 강요를 받습니다. 또는 강조를 받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손을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 그립을 꽉 잡고 몸을 돌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붙으려면 몸 동작을 더 크게 하는 동작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이 가장 안 맞는 이유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란 몸이 움직이는 순서를 말합니다. 가령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손이 가고 어깨가 따라가고 힙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 다운스윙을 할 때에는 왼발 디디고 무릎 나가고 골반 돌고 어깨 나가고 손 들어오고 헤드가 나가는 이러한 순서, 즉 체인이 연결된 것처럼 순서대로 따라오는 체인 이펙트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너졌을 때 다운스윙을 하는데 왼발 디디고 손 먼저 내려왔을 때 이건 타이밍이 엉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타이밍 이슈가 여러분이 일관되게 공을 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골프를 직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이 순서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치고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공을 치고 몸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공이 가운데 있습니다. 임팩트를 할 때 여러분의 스윙 속에서 치고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공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어드레스 하고 치고 돌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또 치고 돌린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해도업 하지 말란 얘기네. 해도업 하지 말란 얘기네. 그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치고 돌아도 됩니다. 헤드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치고 돌으라는 이슈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까지 몸을 많이 움직이면 방향성은 흐트러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치고 돌리라고 하는데 이때 치고 돌리면 하체 움직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고 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치고 할 때 하체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친다고 생각을 할 때는 하체의 움직임을 절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상체의 팔 또는 손으로 공을 엎어 때려지는 것 같으면 공을 좀 측면을 좀 보고요. 치고 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치고 할 때 이미 몸 동작이 살짝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골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체는 무의식적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고정해가지고 치고 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고라는 생각이 들면 하체는 약간 스타트를 먼저 하면서 스윙을 리드를 합니다. 여기에서 치고 돌리십시오라고 할 때는 하체는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공을 치고 돌리라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한 분과 안 한 분은 볼 스트라이킹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요. 이 연습이 된 다음부터 일반 선생님들이 주시는 골반을 돌려라 아니면은 상체를 돌려라, 몸 전체를 돌려라, 바디턴을 해라 이러한 레슨을 접목을 시키게 되면 이건 완전히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됩니다. 금상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치고 돌려요. 그러면 지금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하체가 약간의 리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치고 돌린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을 타격하는데 상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스윙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반 턴을 한다고 하면 치고 돌리는데 하체는 지금까지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있었죠. 다만 내가 인식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럼 그 상태에서 치고 돌리는 걸 돌아, 그냥 돌아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면 쳐져. 돌면 쳐지는 형태로 스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치고 돌렸지만 돌면 쳐져.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깨끗하게. 자, 보세요. 먼저 치고 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죠? 골반이 먼저 살짝 스타트를 했다는 걸. 그런데 치고 돌리고 아유 그냥 힘들어. 그냥 치고 하고 돌려. 이게 그냥 아예 이제 이골락에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골반을 생각하면 돼요. 골반을 돌려. 그러면 쳐져. 가슴을 돌려. 그러면 쳐져. 2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치는지 연습이 충분히 됐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이 끊어지기 때문에 좋은 스윙은 아니지만 순서를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스윙이 진짜 스윙이죠. 여기에서 치고 돌리는 거에 대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골반을 돌려. 그러면 쳐져.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옥스윙이건 컨벤셔널 스윙이건 여러분의 스윙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스윙 연습을 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몸을 풀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면 딱 올라가서 일단 아침에 치고 돌리고 치고 돌리고 또 치고 그다음에 돌리고 이러한 형태의 연습이 이루어졌잖아요. 치고 돌릴 때는 정말 뭐 정확도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임팩트는 잘 나와요. 여기에서 몸이 리드를 해주는데 딱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먼저 하체 골반을 돌려 그러면 쳐져 돌려 그러면 쳐질 거야 라는 이러한 샷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가슴을 돌려 그러면 쳐질 거야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슴을 돌려 그러면 쳐질 거야 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공이 어디로 가건 간에 근데 치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치고 왜 치려고 덮어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옥 선생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이드 블로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드 블로우로 치고 돌리고 치고 돌리고 치고 돌리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치고 돌리고 하면은 순서가 상체하고 하체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체가 먼저 스타트 되는 거예요. 다만 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 순간의 동작들의 순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골반을 확장을 하고 가슴을 확장을 시켜서 파워를 더 증폭을 시키고 그 다음 방향성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사이드 보고 치고 돌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공은 나가요. 하지만 이거보다 이제 좀 더 파워풀하게 치기 위해서는 치고 돌리는 게 됐으니까 백스윙을 들고 골반을 돌려 그러면 이렇게 쳐질 거야 또는 가슴을 돌려 그러면 쳐질 거야 라는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치고 돌리는 걸 연습을 안 하는 분들은 절대로 골프를 잘 칠 수가 없어요. 선수들은 그 동작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하체와 몸을 쓰기 전에 치고 돌린다는 순서 또는 그러한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하체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손만 치는 게 아니라 하체는 리드가 먼저 되지만 이 양은 많지 않고 소량의 회전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실제는 주가 되는 치는 동작을 먼저 하고 몸을 전체를 돌리는 연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골반을 확장을 하고 가슴을 확장을 해서 여러분의 스윙을 자신 있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칠 수 있는 스윙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레슨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 꼭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